아빠, 욕도 주세요. 아, 욕도 주시라고 해요. 안 돼. 어제도 용돈 줬잖아. 그 돈 어디 가고? 아! 하지만 갖고 싶은 로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사주냐고요? 이 바보 똥개 말미잘 돼지 꿀꿀이 못된 가정폭력 아빠야! 아니 이 녀석 진짜 왜 이래? 너 뭐야? 말버릇 금쪽이야? 뭐야 너? 응? 아빠가 부자였으면 그냥 팍팍 사줬을 텐데 아빠가 거지라서 못 사주는 거잖아요. 아니 아빠가 월급쟁이라고 지금 놀리는 거야. 나 거지 아니야. 그리고 어? 너 말버릇 뭐야 그거? 어?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하는 거야? 어? 용돈 안 낸다고 했잖아. 어? 안 낸다 했잖아. 안 낸다 했잖아. 저기 리아야, 왔다고 밖에서 몇 번을 보냈는데 못 들었어? 안녕하세요, 리아 아빠. 아, 그래 그래. 리아 친구 늑대 왔니? 야. 아무튼 아빠가 잘못한 거임. 이 돼지 고릴라 아빠야. 어? 리아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부르시오? 어? 에? 너 내 편 아니야? 지륵대! 너 내 친구잖아! 에,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한테 돼지 고릴라가 뭐야? 리아가 사과드려. 에? 지륵대! 이건 배신이야? 너랑 안 놀 거야! 뭐? 그럼 나 집에 가버린다! 어? 가버린다! 그래도 리아야! 친구가 집까지 찾아왔다는데 같이 놀아야지! 참! 우리 리아는 누구 닮아서 성격이 저럴까? 됐다 됐어. 늑대야, 예? 아저씨가 놀아줄까? 콜. 온다 늑대야. 하나도 재미없을 텐데, 무섭기만 할 텐데. 완전 재밌어! 이야! 우리 아들은 이거 무서워하던데 늑대가 좀 즐길 줄 아는구나! 어, 늑대야! 괜찮니? 아저씨가 손에 땀이 차버려서 손을 놓치고 말았네. 뭐지? 괜찮아. 완전 재밌었음. 한 번 더 한 번. 콜. 첫째. 아 뭐야? 나만 뭐야? 주는 대로 그냥 먹어. 니야, 너는 평소에 야채를 너무 안 먹고 간식만 먹어서 이럴 때 먹어야 되거든. 니야야, 그럼 내가 대신 먹어줄까? 좋지. 그럼 지륵대 고기는 내 거. 어허, 편식은 나쁜 거랬지? 어이. 어?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손님 왕이야. 늑대가 아무리 리아랑 친한 친구라도 이 집의 손님이니까 그럼 물을 먹어서는 안 돼. 리아, 너가 무 다 먹어. 다 먹어. 늑대야, 너는 고기를 먹으렴. 신경 쓰지 말고. 네. 맛있니? 앞으로 지구 던지기 놀이 하자. 꼭 좋아요. 먹고 싶은 건 없고? 아니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다. 그러면 짜장면에 탕수육 사주세요. 다음에 탕수육은 안 되고 짜장면 사줄게. 그래.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오늘 아빠를 쥐늑대한테 뺏긴 기분이야. 내일 아침 되면 아빠한테 사과해야겠어. 아빠! 아빠! 저기 갇혔어요, 아빠! 즐겁다! 너무 즐겁지? 아빠! 저 여기 있다니까요! 아빠! 리아 같은 아들 말고 늑대 같은 아들 있었으면 나도 더 행복했을 텐데. 이참에 리아를 버리고 늑대야, 너가 아빠 아들 할래? 그럴까요? 아빠 해봐. 아빠. 안돼! 지륵대 아빠! 저 말 잘 들을게요! 아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뽀뽀나 한번 할까? 네, 좋아요. 아, 그래! 꿈이었어. 아빠! 여보, 나 다녀올게. 어? 엄마, 아빠 어디 가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응? 아, 리아 일어났어? 너 친구 늑대랑 뭐 사러 간다고 하던데? 아빠가! 내 아빠인데 어떻게 그래요? 엄마는 왜 안 말렸어? 엄마 미워, 이 돼지 멧돼지야! 이거예요. 이게 요즘 제일 갖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 그럼 이거 사야겠다. 계산하자. 야, 아빠. 내가 어제 용돈 달라고 했을 때 안 했더니. 샴샴, 진흙대한테 사준 저 로봇은 갖고 싶은 로봇이잖아. 나는 안 사주고 있어. 늑대는 사주네. 진짜 짜장면 사주셨다. 아, 대박 맛있어. 맛있죠? 그럼 당연히 늑대 부탁인데 사줘야지. 맛있게 먹으렴. 감사합니다. 아빠는 이제 나 늑대가 더 좋을 거야. 그런 거야. 아바다. 니야 뭐해? 아빠 오셨어요? 됐어요? 저 같은 거지. 말 한번 해주셨네. 니아가 왜 이렇게 다 알았어요. 슬플까? 아빠! 그렇게 늑대가 좋으면 늑대가 아들이면 되겠죠? 전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니까 부끄럽지 않으시게 제가 그냥 알아서 나갈게요. 나가버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아까부터 리아야, 왜 그래? 여기 너 선물도 사왔는데 너희 아버지가 너가 찾는 로봇이 뭔지 서프라이즈 선물하고 싶다고 해서 날 부르셔가지고 같이 쇼핑 갔다 온 건데. 뭐? 정말? 하지만 두 사람 짜장면도 먹었잖아. 그건 아빠가 늑대한테 쉬는 날 불러내기 미안하니까 짜장면 사줄 테니까 리아가 좋아하는 선물 사는 거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사준 거지. 정말요? 아이 그럼. 리아! 이제 안 무섭니? 최고야! 아빠 사랑해요! 진짜 막장 가족이라니까. 미안해, 미안해. 못 말리는 부자들. 근데 이제 그만할까? 아빠가 손이 촉촉해서 이제 놓칠 것 같은데. 조금만 더요. 그럴까? 자, 더 세게 간다. 미안. 그래도 행복하시죠? 네! 제보자!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워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